많은 스포츠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회전력입니다. 이 회전력을 임팩트 있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미는 힘과 당기는 힘,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움직임이 나와줘야 우리가 임팩트 있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싱을 할 때도 팔을 미는 힘과 반대편은 당기는 힘, 그리고 공을 던질 때도 공을 던지는 힘과 반대쪽 어깨는 당기는 힘, 이것이 조화롭게 움직여줘야만 임팩트 있는 회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골프 스윙을 할 때도 우리가 한쪽에 미는 힘과 반대쪽에 당기는 힘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어야지 임팩트 있는 회전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스윙을 조금 더 파워풀하게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미는 힘과 당기는 힘,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감을 잡는 데 도움되는 운동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밴드나 케이블을 이용해서 운동이 진행되고요. 이 상태에서 우리가 펀치를 하듯이 하는 동작이 되게 되는데, 자, 우선 발은 11자로 두고 다리 전체를 바깥쪽으로 외회전하려는 힘을 주어서 골반과 엉덩이를 안정화시킵니다. 자, 그 다음에 골반은 움직이지 않고 우리 팔을 어깨 높이로 올리게 됩니다. 팔꿈치는 90도 직각이 이루어지게 만들고 우리 전완은 지면과 수직이 되게 합니다. 반대쪽 손을 머리 뒤쪽으로 얹고 이 상태에서 펀치를 날리면서 동시에 반대쪽 왼손은 뒤로 멀리 회전되게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펀치하는 손을 가능한 한 멀리 뻗었을 때 가능한 한 멀리 뻗어서 날개뼈까지 앞쪽으로 밀어주는 느낌, 그리고 반대쪽 손은 왼쪽으로 최대한 멀리 회전시키려는 느낌. 다시 말해서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이 최대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. 동작의 끝부분, 손을 뻗었을 때 여기서 조금 더 멀리 가려고 하는 힘을 주면서 3에서 5초 정도 멈춰주는 동작을 통해서 더 멀리 손을 뻗어주시면 좋습니다. 이 동작을 8에서 15회 정도 3세트 양손 번갈아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잘 보셨나요? 우리 초보분들이 우리 골프 스윙을 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자리에서 하나의 축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건데, 이번 영상을 통해서 당기면서 동시에 밀면서 이것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감을 익히시면 실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